돼요? 오늘도 복다름을 해야 더불어 잘 이기네. 오, 야, 좋겠다, 복다름에. 어머야, 무서워. 소가 옛날에는 살림비천이야, 소 한 마리가. 시골에는. 이걸로 나락 싣고 오고, 벌이 싣고 오고 다 이랬거든. 이 소들도 완전히 가족이겠네요? 네, 가족이지. 어디 나갔다 오면 우리들 소 먹은 것도 먼저 들어온다니까. 아, 그래요? 소 벌라고. 자, 복다름에. 복다름에. 복다름하고 더부 잘 이기내고. 이 소들은 주인의 사랑으로 이번 더비 끄떡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아주 열심히 먹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 기운나는 간식도 완성입니다. 보십시오. 언니. 어? 아니, 이거 언제 하셨어요, 언니? 아우 배고파. 이게 떡 같기도 하고요, 빵 같기도 하고, 이게 뭐죠? 밀빵. 밀가루에 밀빵. 술을 넣고 찌는 일종의 증편인데요, 여기에선 밀빵이라고 부르죠. 밀빵 맛있게 맛있어. 지금이야 웃지만 처음 배울 땐 눈물 콧물 다 짰답니다.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발효 성분 때문에 여름에도 잘 상하지 않는데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빵이에요. 맞아요. 네. 그 맛 그대로네, 어머니. 그대로 맨날 잡아요. 야, 저기 봐. 깨끗하다. 그럼. 아니, 산. 비가 왔었어요, 어제? 아, 맞지.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 보여? 비가 안 와서 잘하면 좋겠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쩌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올 때는 역시 백숙입니다, 백숙. 네. 아이고. 이제는 급다! 옛날 어머님들은 이 매운 데서 삼시세끼 밥 하시고. 맞아. 어? 그러면서 가족들 먹이고요, 새끼들 키웠는데. 상을 네 개 차렸어, 우리. 우리 판 말고 네 개 차렸어. 하루 종일 밥하고, 채리고, 물리고, 씻고, 이러면 또 점심이고. 아, 맞아. 그래. 몇 년, 몇 년 되니까 음식이 조금 손에 익었어요? 이제 이래 넓은 게 보면 익숙해졌어. 우리 시집 동기 길을 못 자, 다섯째. 뭐야. 아, 진짜 그건 되겠다, 그죠? 시집 동기 개 모임 해야 되겠어. 나 이거 좀 늦다 그죠? 아니, 늦은 게 어딨나요? 지금 딱 뵈니까 청춘이신데. 아, 그럼요. 응원합니다, 저희도.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연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는 사이 심리 밖에서도 난다는 들깨 향이 또 났어요. 들깨가루 넣고, 간장 넣고. 아. 우리가 요거 넣고, 그래 찢는 거예요. 자, 서늘한 성질의 고구마 순에 자양 강장제 들깨가 만나 맛이 더 전해집니다. 아, 들깨가루 넣으니까 꼭 무슨 고소하지. 두유 먹는 것 같아. 고소하지 맛있지. 아우, 진짜 맛있네. 너도 한 개 줄까? 괜찮다. 집된장과 양파, 파, 마늘로 우린 국물에요. 한입 데친 건 이렇게 수북히 넣어 한 소품 끓이면 한입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야, 이거 그냥 얼마나 구수할까요? 국물 떠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고, 맛있다. 그런데. 이거 완전 영양식이네, 영양식. 처음 먹어본 것 같아.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오늘 더 맛있다, 무슨 일로. 그게 땀이가, 머리가, 뭐고, 그 얼굴이 그게. 나? 땀나요, 어머니. 땀이 왜 그래 나는데? 이런 걸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치캐로 가자, 안 되겠다. 이래갖고 몸이 허약해가 땀이 이렇게 흘려서 안 되겠다. 치캐로? 치캐로. 치물이 있는데 치기 괜찮아요? 치기 괜찮지. 아, 그게 치기예요? 아, 이게 보약이라,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거 먹고 약 안 먹었어. 굵은 거는 안 따는 거예요? 옷이다. 쇠가지고. 뿌리는 설알 넣게. 보약이다. 요시에는 이 펄이 다 올라붙기 때문에 그래야 느낌이 있는 거야. 뿌리가 아니고 지금요? 네. 여름엔 여린 칡줄기로, 겨울엔 여린 소나무 껍질로 음식을 다양하게 해드셔서 건강하셔서 그런지요. 여든의 연세의 떼약볕도 어머님들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생생하지 않은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진한 땀이 나서. 땀 좀 보세요. 아유. 초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되게 더웠나 봐요. 어떡해, 이 딸내미를. 얘들아, 엄마가 몸이 갔나 봐. 칡줄기를 송송 다져서 칡밥을 지을 건데요. 칡밥이요? 네.